아, 사랑의 배터리가 아리아리 배고픔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네, 배고픈 밤 10시 야식을 찾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먹을 오늘의 먹방 요정은 바로 저 홍진영과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맛 제가 책임질게요. 맛있는 건 여럿이서 같이 먹을 때가 더 행복하니까 잘생긴 동생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개 한 번씩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리더 지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베이스를 맡은 막내 준영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아이즈 소개도 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같이 먹어요가 얼마나 행복한 방송인지 먹방인지 소개할게요. 같이 먹어요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문만 하면 되는 행복한 먹방. 팬들과 같이 먹고 싶을 때 주문만 하세요. 쿠키 셰프가 다 준비해드립니다. 네, 오늘 맛있는 걸 주신다기에 오늘 정말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희. 사실 저희가 먹방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곧 데뷔를 앞둔 색색들이니까 뭐든 또 처음일 텐데 신인의 씩씩하고 열정 넘치는 먹방 기대할게요. 자신 있죠? 네. 그럼 지우 씨 규칙 부탁할게요. 네, 오늘 같이 먹어요는 네, 완밥을 하게 되면 방송이 종료됩니다. 완밥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 공식 미션을 수행해야 종료된다는 거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션은 배가 부를 때 잘 먹었습니다를 외치면 공개합니다. 아유, 또 우리 아이즈 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메뉴는 이 누나가 남길 리가 없거든요. 와, 아, 예. 나왔습니다. 와, 고기다 고기. 어, 때깔이 죽이네요. 어, 때깔이 난리 났습니다. 예, 어, 깜짝 놀랐네. 자, 오늘 또 오늘의 메뉴는 아유, 계속 세팅하고 계시더라. 와. 어, 비주얼이 비주얼이 와. 끝난다. 네, 오늘의 메뉴는 또 한 장 두 장 먹다 보면 순삭 돼 버리는 마성의 고기 차돌박이입니다. 와. 잠깐 우리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차돌박이 어, 우리 어, 메뉴를 소개할 때 좀 세상 다산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뭔가 신나지가 않잖아. 아, 지금 배가 많이 고파서 그렇죠? 네. 자, 오늘의 메뉴는 바로 차돌박이입니다. 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차돌박이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또 차돌박이는 예. 얇아가지고 금방금방 들어가니까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좀? 맞아요. 일단 우리가 시간에 지체 없이 그냥 빨리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완밥을 떠나서 오히려 저희가 모자라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다 먹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로? 거덜나진 않을까 걱정이 됐네요. 혹시 진영 누나는 고기 좋아하세요? 아, 고기 환장합니다. 고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육식주의자고요. 어, 오늘 메뉴도 특히 특별하게 제가 추천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추천을 드렸더니 이 차돌박이와 관자. 아, 차돌박이 앤 관자의 합은 어떠한 것도 쫓아올 수 없다. 굉장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 차돌박이랑 관자랑 같이 나오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집도 사람이 굉장히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이죠. 예. 저희 멤버들도 평소에 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마 오늘 차돌박이 다 거덜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부터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하이라이트 야자 타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갑자기 야자 타임을 하나요? 어, 그래도 야자 정말. 타임은 저희만 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진영 누나도 같이 해요? 말 나요. 또 우리 모든 게 났어. 우리 새싹들이 누나가 알려줄게요. 여러분을 놀라게 만든 야자 타임은 바로 야식을 자꾸 먹는 타임의 줄임말. 왜 먹방 보면 맛깔나게 드시거나 후루룩 소리로 식욕을 막 자극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시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아이즈 말 놓고 싶으면 먹으면서 말 나요. 어, 괜찮아요. 방송인데 뭐 어때요? 진영아 맛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너네 그렇게 좀 맛있게 먹기로 했어요. 진지하게 다가오면 어떡해. 그럼 저희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까요? 좀 쌈을 크게 써서 막 먹어야 하나. 오늘 저희가 지훈 누나한테 배우는 날이니까 그렇죠. 노하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 이 누나가 또 우리 지훈 씨가 그렇게 원하니까 노하우를 알려줄게요. 가세요. 고기를 일단 불판에 올려봅시다. 네. 일단 이거를 켜야 되니까 이걸 켜고 고기를 불판에. 여기 또 이 자리가 또 굉장히 고기 먹을 때는 제가 앉은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예요. 예. 여기서도 끼지 못하고 저기서도 끼지 못하고 양쪽에서 굉장히 외톨이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고기 먹을 때는 불판 앞에 앉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야지 이쪽에서... 빨리빨리 먹어서 바로바로 입에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불판이 양쪽에 있으니까 뭐 내 앞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파절이만 먹고 있을 것도 아니고 명이나만 먹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 제가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복스럽게 먹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심을 다해서 먹으면 됩니다. 진심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진심을 다해서 먹는 거는 이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맛 없으면 맛 없는 대로, 진심을 다해서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 이 고기가 질기면 질긴 대로, 질기면 그냥 뱉어도 돼요. 무슨 고기 맛이래?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면 또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즈 거짓말 진짜 못해요. 귀 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즈가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니까 귀 빨개진 애들 보면 거짓말 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즈 귀도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고기가 익기 전까지 댓글 한번 봐볼까요? 볼게요. 자, 아이즈 어색어색 많이 드세요. 우리 아이즈 어색이니까 좀 이렇게 한 번씩 웃어볼까요? 아, 이렇게 웃어볼까요? 이렇게 웃어볼까요? 아주 좋아요. 네. 불판 좀 데우고 고기 올리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네. 자, 볼게요. 우수 사랑해. 우수 사랑해. 사랑한대요, 우수 씨.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현준아, 진짜 잘생겨서 눈물 나. 감사합니다. 아, 복스럽게 먹는 거 대명사 홍진영 아니냐?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굽는 것도 새싹인 아이즈. 맞아요. 차돌박이를 이렇게, 차돌박이는 보통 이제 펴서 굽죠? 근데, 차돌 말인 줄 알았어요. 차돌 말이. 말아서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언니 너무 말랐어요. 많이 먹고 좀 찌세요. 아, 보이는 데만 말랐습니다. 안 보이는 데가 좀 쪘어요. 예.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좀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지금 먹으면 살찌는데,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저기, 고기 굽는 남자 이상형 할게요. 했어요. 고기 굽는 남자가 두 명인데, 지금. 두 명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이상형에 가까우신가요? 전 고기를 잘 굽습니다. 저도 고기 잘 굽는 편이에요. 맞나요? 알지에서 고기 굽는 담당으로 빠지지 않는 두 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라인. 오. 우수야. 짠쌩이. 얼굴도 우수해. 우수. 최우수입니다. 최우수라고. 최우수. 진영 누나 말씀 새겨들어. 틀린 말 없다.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렇죠. 아이즈 저희 학교 왔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학교죠? 근데 우리 아이즈가 학교를 한두 군데 간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이 갔죠. 되게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혹시 관자는 같이 안 꿨어요? 저희가 사실 관자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 이 관자를? 네. 아유, 우리 아이즈 내가 좀 해줄 걸. 잠시만요. 관자를 이렇게 놔둔 거는 데코가 아니고 같이 구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 차돌도 같이 올려야 돼요. 이게 원래 관자를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나요? 차돌박이랑?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합이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 조화가 좋아서. 앉아있어. 우수한 우수야. 앉아있어.
누나가 꼬줄게. 아, 맛있겠다.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관자랑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이거 관자랑 같이 먹으면 이 두 개가 식감이 달라요. 아. 그리고 이 차돌박이 기름에 이 관자가 같이 꽂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담백하면서 뭔가 고기의 육즙이 흘러나와서 관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관자를 먹는 건지 고기를 먹는 건지 또 모른 그런 느낌이 야. 있고 식감이 차돌박이랑 관자랑 둘 다 느낌이 달라서 굉장히 환상의 맛을 드실 수가 있어요. 관자는 익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죠? 관자는 원래는 회로도 먹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얼음이 좀 있으니까 냉동인 거 보니까 좀 잘 익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입. 그리고 얇은 거는 금방 익으니까 그거를 고기를 좀 더 올려야지 이 기름이 관자에 같이 들어가서. 야, 고기 드세요. 아, 됐어! 아, 아니, 드세요. 아, 됐어! 드세요. 아? 자, 그럼 이제 고기도 다 익어가고 있는데 저희 야자타임 한번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관자 익으면 시작합시다. 관자 익으면요? 아, 네. 관자 익으면. 아. 관자 익으면 시작합시다. 왜냐면 제대로 된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자. 이거 원래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건가요? 저 관자 굽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봐요. 아, 신기하다. 고기 익은 거는? 고기가 정말 맛있게 구워진 것 같아요. 고기를 계속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누나가 팔이 좀 안 다르니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나 집에, 지금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불판 앞에서 고기 구우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 이 방송이 끝난 후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됐든 뭐 다음 주가 됐든 한번 차돌박이랑 관자랑 같이 해서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진짜로 합이 엄지척.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예. 관자를 더 올리세요. 네. 아, 예. 댓글에 고기 구워주시는 고기 구워주시는 진영 누나 걸크러쉬라고. 아, 예. 아유, 걸크 먹을 때 걸크. 제가 한번 대충 어떻게 먹는지 우리 아이즈한테 알려줄게요. 네. 관자가 있어요. 이 관자가 잘 익어졌죠? 그리고 차돌박이 익은 차돌박이. 차돌박이 한 장은 조금 아쉬우니까 두 장으로 갈게요. 오. 아쉽죠? 한 장은 아쉽고. 두 장인데 여기에 관자에다가 기름장을 살짝 찍을게요. 기름장을 살짝 찍고. 오? 너무 뜨겁나? 괜찮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뭐 가볍게 명이나물. 싸요. 쌉니다. 돌. 돌. 잘 말아줘. 잘. 되게 잘 말아줬어요. 아주 좋아요. 저희 그럼. 자, 보세요. 관자와 차돌박이와 명이나물. 아, 관차. 와. 관차. 음식에는 단짠단짠, 고기에는 관차. 어때요? 너무 맛있어. 아.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러면 저도 일단. 저희도 따라서 먹어볼까요? 네, 그럼 먹기 전에 일단 야자타임을 저희가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야자타임 시작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3분 야자타임 시작! 자!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 관자 미쳤네. 잠깐만. 아 관자가 이게 맛있다. 식감이 대박이에요. 지금 관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어 진짜 맛있네요. 저도 관자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파김치랑 같이 먹어봐요. 어 크다. 파김치 혹시 조금만 덜어주실 수 있나요? 파김치요? 많이 많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쉬워가지고 진짜 맛있다. 길어. 아 감사합니다. 관자 더 올릴까요 좀? 불 탄다. 아, 와. 아, 진짜 맛있어. 아직 관자를 안 먹어봤어. 빨리 먹어봐. 와, 이게 차돌 된장찌개랑 계란찜. 이거 준영 씨, 차돌 된장찌개 덜어드릴까요? 그냥 계란찜 더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찜 그냥. 계란찜 아니, 그릇. 이거 국그릇이거든요, 이게. 아. 덜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 뜨거. 와. 자, 이번에는 파김치에다가 말아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파김치에다가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파김치 돌돌 말아서 먹어봐야지. 관자랑 차돌배기 파김치 먹어봐야지. 어, 너무 큰가? 아, 국 따르다 3분 지날 것 같아. 아, 빨리 먹어요. 아. 아. 진짜 맛있네요. 여기 계란찜도 있고 차돌 된장찌개도 있어요. 아, 갈. 아. 건져가. 벌써? 벌써 끝났나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벌써? 저 한 번이에요. 네, 벌써 3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와. 아, 왜 두 번 치시는 거예요? 확인 사살. 이미 들었는데? 아, 왜 이렇게 빨라요? 근데 아직 저희가 3분으로 먹방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저희와 이제 음식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진영 언니 먹는 거 왜 이렇게 예뻐요라고 댓글에 달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고기만 보면 또 눈이 뒤집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댓글을 보니까 왜 먹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안 들리나요? 그런 거 먹는 소리가요? 너무 부드러워서 씹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입에 넣으면 녹아버려가지고 아, 먹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언니 오늘 첫 끼는 아니죠? 네, 지금 네 끼째입니다. 자. 네, 저희 이제 그러면 머키노에락이라는 코너를 한번 키노에락. 네. 이거 누가 줬어요? 이거 누가 줬어요? 아, 여러분 저 차돌배기 튀김 먹으려고요. 차돌배기 튀김 줬어요. 엄청 튀김이에요.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차돌배기 너무 빨리 구워가지고 네. 실수로 제가 차돌배기를 네. 튀겨서 네, 금방 막 타요. 아. 맛있다. 아, 이게 관자랑 같이 구우니까 튀김이 되네요. 너무 맛있다. 아, 기름기가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여러분.
지금 녹화 방송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생방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고 뭐 생방인 줄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 것 지금 10시 20분. 요. 그죠? 10시 20분이고 지금 현재 한 8,875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아, 후투 씨가 뭘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짠! 뭐죠? 오, 이거 뭐예요? 신도회락이 여기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뭐예요? 그럼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첫 먹방이만큼 준비해봤죠. 저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음식들이 뭐가 있었는지 예, 여기 먹희노애락 통해 이제 들어있습니다. 네, 물론 진영 누나의 희노애락도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영 누나가 뽑고 자신의 희노애락이 뽑힌 멤버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는 걸로 잘 뽑아주세요. 아, 그럼 제가 뽑아야 돼요? 네. 저희가 오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아이즈가 또 앞으로 대성을 해야 되고 승승장구할 우리 또 우리 회사의 기둥이 될 장차 그런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질문 하나에 또 이렇게 생사가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핑크 색깔 좋아하니까 핑크 색깔 뽑을게요. 핑크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현준의 노! 멤버들이 메뉴를 다목도록 나오지 않았던 나의 불고기 치즈 철판 볶음밥. 아하. 아, 사연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멤버들과 다 같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저희가 그때 한 끼도 안 먹은 상황이었죠? 그쵸. 한 끼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제 저녁을 딱 먹으러 나가서 야심차게, 네, 야심차게 불고기 치즈 철판 볶음밥이란 걸 시켰어요. 시켰는데 아, 글쎄 이 메뉴가 우리 멤버들이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형 메뉴만 안 나왔어요. 저희는 멤버들이 다 먹었는데도 현준 씨 음식은 아직 안 나왔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오냐고가 아니라 언제쯤 나올까요? 혹시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 주문이 안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다시 주문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오븐이 안 데워져서 죄송한데 이 메뉴는 못 해드리겠다고 해서 어머 이런 아유, 결국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한 그래서 엄청난... 강제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날. 어머 막 세상에 만상에 이런 그러면은 뭐 멤버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아니요, 그 강제 다이어트 했던 게 화가 난 네, 화는 아니고 멤버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제일 노했었어요? 그때요? 이 멤버한테 되게 배신감 느꼈었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이 우수 씨랑 준영 씨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현준이가 안 나오네? 이러고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말로만 그때는 저희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좀 한 입만 주지 그랬어요. 한 입도 안 줬어요? 네, 한 입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멤버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지. 그만합니다. 아니, 미안하다 친구야 해 빨리. 미안해요 형. 진짜 형 친구가 오늘만 친구하기로. 미안하고 나중에 또 그런 일 있으면은 형 한 입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멤버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사이 좋게 지내야 돼요. 알았죠 아이즈?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히노애락을 뽑아볼까요? 네, 멤버들 다들 자기 희노애락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만. 또 제가 뽑나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누가 뽑아볼까요? 그래, 다른... 얘기했... 어머, 미안해.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그래. 굉장히 주황색이 띄네요, 눈에. 오, 여기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지후의 애를 뽑았습니다. 아, 제 원래 숨겼던 생라면 부숴 먹는 걸 좋아해 숨겨뒀는데 동생이 찾아서 보글보글. 아, 이게요. 제가 사실은 라면을 생으로 부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 그래서 막 만화 보면서 라면 부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라면을 사면은 이제 베개 밑 같은 데다가 숨겨놓고 장롱에 숨겨놓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다음날 먹으려고 베개 밑에 숨겨놓은 라면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어디 갔나 해서 제가 부엌으로 나가봤더니 여동생이 그거를 아주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여동생한테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나. 라면 하나로 되게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이겼나요? 그렇죠. 네. 아, 라면 하나로 치고받고 싸웠던 경험이 있어요. 월세는 그거 한 봉지가 저한테 큰 의미였거든요. 어, 그랬구나. 이런 이런. 그래요. 그래서 동생이랑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죠? 아, 그럼요. 요즘 뭐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 뭐 아니. 동생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부글부글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아, 동생이 또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그러면 동생이 라면 먹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우리 동생, 내 동생 이거 하나는 진짜 너무 참 괜찮은 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요리 잘해요. 요리? 아, 네. 어떤 거? 동생이 양식 요리를 그 좀 직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아이 친구라 우리 저희 동생이 또 그래서 스테이크나 또 가끔씩 티라미수 같은 것도 되게 손수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티라미수? 티라미수? 네, 티라미수가 아 진짜 제가 먹었던 것 중 최고였어요. 그거 잘 만들어줘요. 여동생 짱입니다. 아, 우리 현준이 턱 좀 닦아줘야겠다. 우리 현준이 애기라서 아유. 티슈가 없네. 아씨, 그럼 누나 바지 닦을래? 네. 아니 괜찮아요. 현준이 이렇게 턱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옳지. 방송 예쁘게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럼 요즘에도 라면 숨겨두나요? 숙소에서? 어, 요즘도 사실 가끔씩 숨겨먹고 있습니다. 요즘도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또 제가 지우 형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 네, 룸메예요. 같은 룸메예요. 새벽에 뭐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어제는 아몬드였어요. 아몬드. 아몬드? 어제는 아몬드였어요. 아몬드. 요즘 아몬드가 좀 맛있더라고요. 아몬드 먹었어요. 그거 숨겨놨어요? 네, 아몬드 슈퍼백에 포장해서 사람들이 숨겨놨어요. 아몬드 맛있죠. 자, 아, 또 댓글 좀 잠깐 읽어볼게요. 아이디 유치원 같아요. 진영 선생님과 아이들. 왜냐면 또 이제 또 우리 같은 회사, 저희 회사 이제 소속 나올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또 약간 엄마 같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제대로 봤어요. 예. 어, 라면은 원래 숨기면 두 배 맛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원래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러면 저 오늘 밤에 라면 120일 때 숨겨놨다가 내일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 제가 직접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끓여먹는 사람인데 오빠가 그렇게 뭘 숨겨놓고 먹어요? 제가 동생 아니에요? 아, 동생분인가? 제 동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기회를 위해서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동생이? 동생한테 한마디. 지연아, 앞으로는 내가 몰래 먹지 않고 너랑 같이 나눠 먹을 테니까 너도 나 몰래 그만 먹고 같이 운동하자. 같이 운동하자. 자, 다음 또 희노력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번에 그럼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초록색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의 희. 피자, 좋아하는 피자는 보기만 해도 기쁘다. 아, 네. 준영 씨의 희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자가 제가 유난히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피자를 딱 시키잖아요. 딱 와가지고 상자를 열어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뭐지 성취감? 그런 게 있어요. 아, 피자를 딱 열면 그 동그란 그 비주얼이네. 비주얼이. 그 비주얼이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를. 우리 준영 씨가 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요? 아니면은 보고 나서 먹기도 해요? 보고 나서 먹어야죠. 그러면은 피자, 나 피자 몇 조각까지 먹어봤다? 피자 한 판 먹어봤습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라지요. 패밀리 사이즈? 패밀리는 안 먹어봤어요. 라지를 네, 혼자 먹어봤어요? 라지 혼자 먹어봤어요. 허언증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먹어봤어요? 진짜로 엄청 배고팠을 때 한 판 다 먹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준영 씨가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피자를 진짜 좋아해요? 네, 피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를 하나. 베이컨 포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뭐 현준이는 어떤 피자 좋아해요? 아니 어떤 뭐 종류의 음식 좋아해요? 아, 저는 피자보다는 치킨입니다. 치킨. 네. 어, 그렇죠. 저는 그 막 옆에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스파게티. 아, 막 피자 크러스트. 네. 아, 네. 치즈 크러스트. 아, 크러스트. 아, 치크. 치크. 아, 치크. 저도 현준이랑 똑같이 치킨 좋아합니다. 아,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말 줄여서 하는 거 맞잖아요.
치크 치크 치크. 치크. 그리고 저도 현주 씨랑 똑같이 치킨 치킨 파입니다. 아 그렇죠. 뭐 자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뽑고 가볼게요. 네. 제가 우리 준영 씨가 한번 뽑아보세요. 이런 이름. 네. 자 노란색으로 뽑아볼까요? 노란색이 두 개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우수의 락. 민트 맛, 민트 초코, 민트 젤리. 향도 좋고 특이한 민트는 먹기만 해도 신난다. 아, 네. 제가. 형이 민트하면 유명하죠. 그런가요? 민트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민트 많이 좋아해요. 네, 제가 민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 제가 민트 하면은 또 이제 어디 아이스크림 집에서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을 되게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민트 맛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집에 가도 민트 아이스크림밖에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아, 그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 맞아요. 네. 네. 우리 우수 씨가 민트 초코 칩을 그렇게 자주 먹습니다. 아니 뭐 혹시 뭐 민트를 그렇게 좋아하면 치약도 짜먹고 그래요? 근데 지영나는 민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나? 저는 치약은 민트 향이 강한 걸 좋아하는데 민트 사탕 빼고는 민트 아이스크림은 왠지 치약 먹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별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뭐 이런 거 다 개취이기 때문에 네. 존중합니다. 치존, 치존. 그죠, 그죠. 치존, 치존. 치존, 치존. 치존? 또 그러면은 우리 지영마의 희노애락은 아직 못 봤잖아요. 아, 뭐 굳이 뭐 제 걸 볼 필요 있습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즈 하나라도 더 얘기해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지금 우리 지금 12,145분 계시는데 우리 와. 우수가 불판 앞에다 헤드폰 나 또 헤드폰 꺼보려고 같이 핸드폰도 같이 꺼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핫하네요. 예, 자 어떻게 우리 우수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재밌는 댓글 있나 한번 가볼게요. 진짜 뜨거워. 그치? 되게 더워요. 너무 이거 불판 잠깐 끌게요. 어디 고기가 이럴 것 같아. 네. 진영 누나는 피자, 치킨 중에 뭐가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치킨! 치킨. 치킨. 역시 치킨. 치킨. 다들 언제나 옳죠. 진짜가 아니에요, 치킨이에요. 치느님은 사랑입니다. 치느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진짜 심통하게 치킨을 좋더라고요. 심통하게. 네. 아, 정말 이상하게 밤에는 심통하게 치킨이 참 좋더라고요, 네. 저도 신통한 치킨 좋아합니다. 신통할 때. 아 신기방기? 아주 신통하게. 신통. 아 예. 아니 또 이렇게 아이즈와 정진이 형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먹 희노애락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동생들 데리고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였으면 또 얼마나 심심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또 재밌고 또 뭔가 꽉 찬 느낌도 들고 뭔가 든든하고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러면 누나는 평소에는 혼밥을 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진짜 싫어. 갑자기 너무 리얼 맛이 나죠. 저는 혼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을 바에는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다면 먹긴 먹겠죠. 근데 그냥 살려고 먹는 거지 혼밥을 즐겨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위에 컴퓨터랑 TV만 있으면 혼밥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볼거리만 있으면 저는 막 혼자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한때 인터넷 게임 했을 때 RPG 게임 했을 때는 컵라면 혼자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뭐 먹을 수 있죠. 게임하면서 먹는 음식은 진짜 끝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또 외롭지 않죠. 왜냐면 길드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채팅을 치면서 먹는 혼밥이 아니고 다밥, 다 같이 먹는 밥이 느낌이 있어요. 길드 친구. 네. 맞습니다. 저도 국만 있으면 혼밥 잘하는 것 같아요. 오. 국만 있으면. 국! 네, 저 국류. 국, 어떤 국 좋아해요? 저는 찌개류도 되게 좋아하고 김치찌개 같은 김치찌개도 되게 좋아하고 사골국 되게 좋아합니다. 사골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먹는 게 좋은데 혼자 먹을 때는 국이 있으면 무조건 사골국에 깍두기 국물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먹을 줄 아네. 넣어야 합니다. 먹을 줄 알아. 네, 그러면 고기, 게임, 반찬, 혼밥을 함께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남다른 혼밥 아이템을 가진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설마 저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예상했죠? 네, 예상했습니다. 혼밥, 아니 밥 얘기하면 이 얘기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현준 씨의 혼밥 아이템은 뭐죠? 저는 혼밥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제가 밥을 먹을 때, 주로 밥을 먹을 때 아이템이 있는데 소금! 소금이 있어요, 소금. 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형이 밥 먹을 때 소금을 엄청 많이 넣어요. 됐어. 됐어요? 소금을 많이 넣어서. 저 댓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우 앞머리 한 가닥 제발 좀 올려달라고 댓글을 계속 도배를 하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 내가 언제 해주지, 언제 해주지 하고 있다가.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원래 아, 소금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현준 씨가 정말 짜게 먹어요. 원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짜게 먹어서 예전에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그냥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너무 걱정되니까 이제 현준아 이제 소금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요즘은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소금을 너무 짠맛을 좋아하면 건강을 많이 해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도 단짠단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네. 그래도 팬분들이 걱정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혹 하고 싶지 않으면 좀 간 좀 잘 맞춰서 이렇게 좀 건강한 음식으로다가 이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덜 익었어. 누나 주려고 했지 방금. 아, 이거 덜 익은 건가요? 아니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좀 아니 여기 덜 익어가지고 아. 여기까지 이렇게 익혀서 아. 이렇게 소금도 볼게요. 근데 또 반대로 준영 씨는 양념도 적게 넣고 건강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랑 약간 상반되는 스타일. 아.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현준 형이 닭가슴살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희랑 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닭가슴살에 이제 드디어 입맛을 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저염식에 눈을 떠서요. 저염식에 눈을 떴습니다. 저염식이요? 닭가슴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신기한 입맛 하나 더 있잖아요, 요즘. 아, 아니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도 그러고 네.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진짜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랬나요, 혹시? 웃으신데. 그죠? 웃으 씨 어떻게 먹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형이 고기 따로, 상추 따로, 막 밥 따로 다 그렇게 따로 먹어요. 아. 다 따로 먹어요, 진짜로. 쌈을 싸서 먹지 않아요, 원래는. 네, 제가 쌈을 싸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쌈에 이게 그냥 상추의 맛도 맛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싸느라 막 이제 흐름이 끊기는 경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이 왜 끊겼어요? 바로 이렇게 아니 상추가 맛있다고 네. 그랬죠? 알았죠요. 맛있는 상추 상추 진짜 좋아. 근데 상추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추 뭐 겉절이 이런 거 아침에 먹고 가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래서 우수 씨가 저희 중에 제일 빨리 잠들어요. 상추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성분이 있어요. 졸리게 하는 성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도중에 차돌박이, 부추, 팽이, 버섯, 쌈 이거 돌돌 말이 이게 구워졌습니다.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지금. 아 그래요? 방금 먹었다가 너무 뜨거워서 잠깐만 진짜? 경험자들의 얘기. 왠지 속이 너무 뜨거워요. 속이 뜨겁구나. 아 진짜 뜨겁네. 좀 식혀야겠다. 또 우리 지금 함께 생방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약간 이 비주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와. 윤기가 나네요. 윤기가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샤라랄랄랄라라라라라.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간장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뜨거워. 되게 향이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깻잎이 들어있나봐요?
네, 깻잎 들어있습니다. 깻잎. 깻잎과 부추와 평이버섯과 우리 차돌베기. 우리 차돌베기. 우리 차돌베기. 차돌베기 조화가 굉장히 좋네요. 식감. 식감도 굉장히 좋고, 또 팽이버섯 씹을 땐 오독오독오독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부추가 익으면 부추 앤썸. 부추 앤썸. I'm so sorry, but I love you. 볼, 볼. 맛있어요. 그러면 댓글에, 진영 언니랑 아이들이랑 몇 살 차이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띠동갑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에서 만났으면 누나가 아니고 이모가 되겠죠. 아, 이모. 니네가 긍정을 하면 어떻게? 아니에요, 누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나도 누나예요. 아닙니다. 아, 이러고 있다. 누나. 누나, 누나. 영원한 누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사회생활 하려면 멀었네요,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진영 누나는 혹시 쌈에 뭐 넣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야채를 싫어합니다. 아, 저는 쌈을 잘 안 먹어요. 오직 고기만 먹는데, 쌈을 먹을 때는 다이어트 할 때 상추에 참치 넣고 밥 넣고 쌈장 넣고 해서 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칼로리도 낮고 맛있는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돼요. 많이 들어가서. 그 굉장히 맛있는 게 깻잎에다가 참치캔 있잖아요. 통조림 참치 참치 있고 그다음에 쌈장에다가 깻잎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쌈장에 참치 깻잎. 저번에 같이 그렇게 먹었잖아요. 왜 나는 안 먹어봤지? 언제 먹었어? 절게 먹은 거 몰래 새벽에 몰래 새벽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몰래 새벽에 먹은 게 많죠 저희. 아, 우리 지금 댓글에 아이즈가 너 못 먹는 거 같아요. 아이즈 좀 많이 먹여주세요. 우리 아이즈 불쌍해 죽겠어. 우리 아이즈 오빠들 힘내세요. 우리 아이즈 못 먹어요 라는 댓글이 많이 있는데 아이즈 빨리 많이 먹고 빨리 건강하게 너네 데뷔해야지 유유유유 라는 댓글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 아이즈 빨리 맛있게 먹어요. 아, 네. 많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연예인 샴푸 뭐 써요? 그냥 여러분들 쓰는 거 씁니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거 쓴 거 없어요. 뭔지 몰라요. 저도 가끔 그거 있잖아요. 어린 올리브. 어린 올리브 거기 가서 뭐 살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뭐 ABCD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마트 가서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쓰시는 거. 뭐 비달 샹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희는 그냥 엄마가 사준 거 씁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거. 너네는 아직 10대라서 그래. 네. 서른 넣으면 네가 알아서 사서 써야지. 네, 아직 그렇지. 제품명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있는 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알아요? 네. 엘라. 엘라 뭐? 했어요. 진영 언니 야채 없이 고기만 먹으면 질릴 때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면 야채를 별로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야채를 먹으면 굉장히 쓸데없이 배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먹다가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같이 먹으라고 건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파즙 먹으면 됩니다. 양파즙 먹으면 양파즙이 혀를 뚫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파즙을 항상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먹고 있어요. 고기 먹고 나서 꼭 그렇게 먹습니다. 네. 아, 양파즙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응? 아, 저희 회사 냉장고에 양파즙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야,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너무나 많고. 야, 너네 그거 한 봉씩 빼서 먹어. 그게 혀를 뚫어주는가. 맞아. 이거 몰랐어요. 그거 뜨거워질 것 같은데. 나 이거 버섯 좋더라. 이 버섯을 이렇게 구우면 여기에 물이 차잖아요, 살짝씩. 예. 이것도 먹을 때 그 물을 살짝 이렇게 마시는 그 맛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 국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국물. 감독님, 여기 국물.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국물. 국물. 가야겠네. 흐른다. 잠깐만.
아, 이거 국물 계속 흐르고 있는데 뚝뚝. 잠깐만. 거기? 국물. 국물. 여기. 국물? 아, 다 떨어졌어. 살쪄서. 이 버섯이 또 소금에다 살짝 찍어 먹으면 소금장이. 아. 맞아요. 소금을 찍어 먹어도 되고 여기 그 버섯에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국물 한번 먹고 그냥 이렇게 이 느낌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버섯 국물에 소금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맞아요. 버섯 국물에 살짝 몇 떨어뜨려 가지고. 처음 알았네. 장난 아니죠. 아, 버섯 국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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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줘요. 우리 아 버섯을 이거 마저 더 굽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 약국 버섯. 자, 아니 그 우리 아이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네요. 어떤 학교 갔던 학교, 공연 갔던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근데 얘들아, 이런 거는 하나만 찍지 마. 왜냐면 그러면 다른 학교 친구들이 섭섭하잖아. 그냥 갔던 곳마다 다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해야지. 네, 사실 정말로 정말 갔던 곳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학교들이라 정말 반응을 너무 좋게 해주시고 이제 너무 재밌게 같이 저희가 또 추억을 쌓고 왔잖아요, 가서. 아, 그렇죠. 저희가 또 네.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되려 저희가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그런 날이 많아가지고 혹시 갔던 학교들 전부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네. 오, 그렇죠. 예. 아니 어떤 애든 그냥 항상 이렇게 공연하면서 그냥 그 아이들을 좋아해주는 분들을 만난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키가 큰 것 같아요. 키 알려주면 안 돼요? 저희가 그래도 키가 좀 커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그래도 다... 리더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키. 네, 저는 81입니다. 181입니다. 저희 팀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습니다. 최장신. 네. 저희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다 비슷해요. 네. 지우 형 빼고는 다 80이에요. 네, 다 80이에요. 80 넘는다고 해야지. 네, 지우 형 빼고는 다 80 넘어요. 80 넘죠. 지우 형이 제일 작습니다. 제가 최장신입니다, 여러분. 지우 형 빼고 80 넘어요? 네, 지우 형이 제일 작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레알로 80이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발육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크고 또 이 친구들은 화면에 비추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긴 친구들이에요. 아마 공연을 봤던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어? 비주얼 괜찮고 앞으로 정말 소금장 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즈도 잘 먹고 있어요? 네. 먹고 있나요? 먹고 있어요. 웃으시면서 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벌써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저희도 네. 고기는 먹은 지 오래요. 네, 지금 거의 다 먹은 가운데 지금 막 여기에 영통짤폰이 도착했는데요. 이 휴대폰에 팬 여러분께 선물할 영통짤을 이렇게 딱 찍어야 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영통짤? 네. 영통짤을 언제 보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음식을 씻고 있어서. 아,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영통짤 언제 보는 거냐면요. 혼밥을 할 때, 맛있는 걸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을 때 꺼내서 열어보면 언제든지 보면 되는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이즈가 그리고 저 또 홍진영이 찍었으면 하는 말들 보내주세요. 한번 우리 영통짤에 한번 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팬 여러분들의 댓글이 도착할 때까지 어떤 걸 찍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볼까요? 그냥 찍을 순 없잖아요. 그죠. 오늘 저희 댓글을 기다리면서 다시 식사를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울수 씨는 네. 굉장히 귀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귀엽게. 이미지가 귀여우니까 귀엽게 하면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 또 아이즈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울수 씨가요. 울수 씨. 그래서 영통자를 찍을 때 좀 귀엽게
귀엽게요. 네, 귀엽게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 아이즈 개개인마다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려서 또 영송자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들 하세요. 저 뭐 좀 먹을게요. 네. 네, 댓글들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상 제일 귀엽게 해주세요. 귀엽게 해주세요. 아, 네. 두부 빵빵이 먹는 거죠. 아, 저희가 빵빵이 먹을 양은 이미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주 저희 버섯에도.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아, 멘트 경기춤 찍어서 올려주세요. 경기춤. 아, 여기서 좀 경기 추기에는 좀 약간 살짝 오해가 있죠. 아니, 저는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혼자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이걸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 자기야. 자기가 누가 자기예요? 제가 자기예요? 아이즈가 자기예요? 옷밤이 뿜뿜 터지는 걸로. 아, 뿜. 우수 오빠 잘생겼어요. 진영 언니 애교. 꺼내 먹어요 부르면서. 아이즈 형제관계 이런 거는 잠깐 다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형제관계는 따로 다큐. 따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쭤봐 주시면 우리 담당자께서 올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천천히 촬영해 볼까요? 네. 저는 그러면은 누나들에게 말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나들에게 말하듯이 네. 여심저격. 여심저격. 아, 누나들의 여심저격. 여심 빵이야. 아. 빵이야. 자. 하고 있나요? 누나, 밥 먹었어요? 혹시 아직 안 먹었으면은 저랑 이따가 밥 한 끼 하실래요? 그럼 이따 거기서 만나요. 안녕. 네,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귀엽게 하겠습니다.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은 꼭 먹어야 하니까 이따가 나랑 같이 먹기로 약속.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나 약동! 약동! 포인트! 약동! 약동! 다시 한번 가자. 어? 좀 더 귀엽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띠리리리리. 이렇게 약간 이런 거 할 거 이런 거 같으니까. 누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먹을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자연스럽게 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런 거 말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다시 한 번 더 귀엽게. 편하게. 아,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은 꼭 먹어야 하니까 저랑 같이 먹어요. 약속. 아우, 잘했어. 괜찮았어. 네, 이 정도면. 잘했어. 아유, 잘했다. 우수야. 아주 우수하게 잘했어요. 아, 우수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또 자르기 때문에 뭔가. 자. 복스럽게 먹는 나 암지차. 호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케이. 시작할게요. 완전 남심저격이었네요. 남심저격. 전화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요.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으세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아, 괜찮았어요? 잘했다. 뭐야, 안 끊었어. 방금 끊었어. 방금 끊었어요. 방금 끊었어. 네, 제 차례인가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세요. 아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괜찮은데요? 네. 한 입만 더 먹자. 넌 먹을 때 예뻐.
먹을 때 있어요? 네. 누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리허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좀 남친. 어, 남친처럼만 하려. 남친스럽게. 한 입만 더 먹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좀 좀 더 이렇게 좀 더 남친 느낌으로 좀 더 좀 더 사랑스럽게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수에 젖어서 눈빛 좀 조금 더 사랑스럽게. 큐. 어, 손이 떨려서. 누나 잡아줄게. 자, 봐봐. 자, 갈게요. 좀 더 사랑스럽게. 큐. 우리 한 입만 더 먹을까? 넌 먹을 때 예뻐. 아니, 네? 넌 먹을 때 예뻐. 아~ 이거. 아, 다시. 아, 먹고. 아~ 네. 자, 갈게요. 우리 한 입만 더 먹을까? 넌 먹을 때 예뻐. 아! 좋아. 이거야, 이거. 아, 댓글에 홍피님 등장 최고 된다고. 아, 예. 여러분, 사실 뭐 영통짤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면 그게 최고의 영통짤이죠. 예. 병아리들 뭐라도 귀엽네. 여러분들 병아리. 삐약. 꽥. 꽥꽥이라고? 삐약. 삐약.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진영 누나 냉면까지 먹어줘야죠. 약한 척 하지 마세요.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서. 저도 냉면 먹고 싶어요. 냉면에 싸먹고 싶은데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서 냉면까지 달라고 말하면 굉장히 저희가 좀 그렇게 추태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저와 아이즈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촬영한 이 영통짤은 어디에? 브이쿠키 채널 슬럭 게시판에서 만나요! 만나요! 자, 이거 핸드폰 갖다, 이거 반납할게요. 네. 이거 저희 거 아니까 이거 잘못하면 도벽 있는 줄 알아요. 빨리 갖다 주세요. 네. 자, 우리가 고기를 다 먹었죠? 다 먹어. 지금 한 점씩 남겨놨습니다. 한 점씩 남겨놨어요. 짜고, 예. 짜기도 하나 남았어요. 아, 한 점씩 남겨놨어요. 네. 일부러! 그죠? 네, 저희가 다 먹으면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오래 보려고 저희가 남겨놨습니다. 아, 예, 맞아요. 아, 마지막은 어떻게 누가 먹을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안 넣으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넣으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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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이거. 남자는 주먹. 남자는 주먹이요? 남자는 주먹. 아, 안 되면 찐거 가위가위보!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어야겠네요. 아, 아쉽다. 우리 마지막은 또 홍일점이 진영남께서. 자, 여러분 봐봐요. 고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하나씩. 자, 하나씩, 우리 같이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먹고 갑시다. 자, 하나 먹고, 이거 먹고, 그러면 누나는 버섯 두 개 먹을게요. 이렇게. 아, 고기를 튀겼다. 자, 이렇게 쌈장을 넣어서. 자, 마지막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점을 먹기 전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려야겠죠?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먹어요라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혼자 먹을 때 좀 덜 외로우시고 저희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방송 있으면 나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희 아이즈 멤버들과 또 이제 저희 진영 누나와 함께 먹는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솔직히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뭐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당장 군대 가요? 왜 그래? 좀 얘들아, 좀 우리 밝게 좀 가자. 엔딩 인사하자. 좀 밝게 가자. 다시 웃으면서 다시 해줘요, 빨리. 네, 저희 아이즈와 또 이렇게 진영 누나와 함께 먹었던 이제 저희 먹방이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아, 더 먹고 싶어요? 네. 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뭐가 하나 남았는데. 네, 어쨌든 다음에도 이 방송 한 번 더 해보고 싶네요. 아, 예. 아, 그래요. 뭐 하면 되죠.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아, 그럼요. 그렇죠. 아, 네. 하면 된다.
아니 우리 아이즈랑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한 시간 동안 또 먹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저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VF 채널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또 우리 아이즈 동생들이랑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사 또 마지막 또 인사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주영 씨, 네. 여기 가는 거야? 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먹방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것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다 같이 이렇게 진영 누나랑 이렇게 아이즈 형들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진짜 엄청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최고였어요. 짱. 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먹방을 했는데 진영 나와 아이즈. 네, 저희 또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방송이었고요. 오늘 또 차돌박이와 관자, 먹는 방법 알아가서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관람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입 먹고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들 네. 또 아쉬운 만큼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또 이렇게 아쉬워야지 또 다음 만날 때 우리 더 반갑겠죠? 아이즈 어때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우리 마지막에 우리 먹는 걸로 치얼스 한번 가볼까요? 네. 치얼스요? 자 치얼스 짠 한번 할까? 짠! 자 오늘 방송을 위하여 위하여 얌 즐거웠어요. 안녕. 가족 가족자 안녕.